오늘 동아일보 2024년도 5월 16일자 기사인데요. 유인태, 이재명 연임론에 한 사람 황제로 모셔 당 꼬락서니가 라는 기사입니다. 눈이 있으면은 정상적인 사람은 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지금. 더불어민주당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 연임론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한 사람을 거의 황제로 모시고 있는 당 같다. 그러고 16일 말했습니다. 유 전 사무총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중진 의원도 다 한 번씩 대표를 하고 싶을 것인데 저런 분위기에서 괜히 했다가 또 개딸이 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한테 역적이 될까 봐 다들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라며 말했습니다. 이거 정확한 표현이네요. 유 전 사무총장은 자유당 때 이승만 전 대통령이 나 이제 안 한다고 했다고 겁 없이 누가 대통령선에 나오겠다고 했겠나라며 당 꼬락서니가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그는 김대중 총재 시절을 예시로 들며 경선하는 것이 역동적이고 당이 건강한 것이라고 했다.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 이런 독재를 안 했죠. 그는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 친이재명계로 알려진 박찬대 원내대표가 단독 출마한 것을 보고 전부 눈치를 보며 안 나온 것이다며 당이 어디로 가는지 참 걱정스럽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원내대표라는 것이 정치적 성장의 디딤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3선이 되면 보통 몇 명씩 출마를 한다며 원내대표는 정치 꽃인데 후보가 3명이 나온 것은 당이 죽어가고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 전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치러진 민주당 내 국회의장 후보 경선도 똑같은 상황이라며 도대체 왜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당대표가 개입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여당 정치 윤석열 찍지 말고 찍어대지 말고 자기 당내에서 민주주의를 갖다 실현해야지. 자기 것은 지금 독재를 가고 아주 모든 원로들이나 국민들이 걱정스럽게 만들어 놓고는 지금 뭔 칼을 갖다 지어주니까는 덜 된 사람들한테 칼을 지어주니까 사방이 휘두르고 있잖아요. 참 유 전 사무총장 이날 오전 치러진 민주당 내 국회의장 후보 경선도 똑같은 상황이라며 도대체 왜 국회의장 경선에 당 대표가 개입하나 했다. 그러면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뭘 잘 모르고 저러는 것인지 모르겠다. 개입하려면 처음부터 자신이 어떤 후보를 지지할 것인지 의중이 있다고 밝혀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결선 투표까지 만들어 놨는데 중간에 사퇴한 사람은 얼마나 명무스럽게 만드는 일인가. 속된 말로 쪽팔리게 됐다고 했습니다. 이날 민주당 내 국회의장 후보 경선은 친명 조정식 정성호 의원의 후보직 사퇴에 따라 추미애 당선인과 우원식 의원 간의 2파전이 됐습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 이른바 명심 이 대표의 의중이 작용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사무총장은 우 의원도 후보를 그만뒀으면 하는 전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우 의원도 그만두라고 했다는 거예요. 사퇴하면 어떻겠냐는 타진을 받기도 했다고 전해왔습니다. 참 이런 이따위로 지금 더 민주당 내부에서는 골마 썩어 터지고 있어요. 주 당선인에 대해서는 원래 후보 4명이 나왔으며 결선에도 가기 어려웠을 사람이라며 3선쯤 된 의원들은 거의 다 겪어봤기 때문에 제일 불안한 후보로 취급하는 사람이라고 혹평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그 이재명이 지금 입김으로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거 아니에요. 나의 정치 코멘트로는 더불어민주당 원로인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 연임론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한 사람을 거의 황제로 모시고 있는 당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거듭나려면 이재명 연임을 막아야 하며 어차피 이재명은 대선에 패하는 것은 하늘의 뜻입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민주적 경선을 통해야 본다고 나는 주장하죠. 오늘 동아일보 2024년도 5월 16일 기사 유인태 이재명 연임론에 한 사람 황제 모셔 당 꼬락서니가 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